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5000년이라고 합니다. 중국 5000년 역사상 가장 큰 잔치가 될 아시아 경기 대회를 꼭 한 달 앞둔 오늘, 북경 시민들은 대회 준비를 마무리해가면서 대회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북경은 이렇게 아시아 경기 대회 열기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천안문 민주화 운동과 그에 따른 유혈 사태의 상흔은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며, 시내 곳곳엔 외국 선수단을 환영하는 대형 아치와 입간판이 들어서고 있고, 수많은 나무를 심는 등 환경 정비 사업이 한창입니다. 또한 단결 우위 진보라는 북경 아시안게임의 구호와 오성기와 만리장성이 그려진 엠블럼기, 팬더곰이 춤추는 마스코트 등은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내엔 광고탑이 세워져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광고판과 소나타, 르망 프라이드 등 우리나라 자동차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아시아 경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천안문 유혈 사태의 오명을 씻고 현대화 작업을 가속화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我曾经参加过两次这种运动会了，所以虽然没有这个现在已经退出了比赛场，那么不能参加这次亚运会的这个比赛，但我仍然感觉很兴奋，因为在中国来讲，这是历史上的第一次，而且我们也有这样机会能看到这么大型的这个。 亚洲运动会对我自身来讲，我是很兴奋。我心里特别的感觉就是，我觉得参加这项活动很光荣。我们国家第一次举办亚运会，我能代表我们四人中的一员，我感觉非常的光荣。 중국은 지난 84년 서울에서 열린 OCA 총회, 즉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총회에서 90년 아시아 경기 대회가 북경에서 열리기로 결정된 뒤 85년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경기에 관한 거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최근 기념주화와 기념우표를 제작해서 판매에 들어갔으며, 지금까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경기 복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首先我们这个意思感到很荣幸，另外一个我们也是全力以赴，就是全部身心吧，热情跟我们能力都投进去，投到这个亚运会筹备里面去。 조직위원회는 이번 북경 아시안게임이 무엇보다도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경기장 시설과 보수에 큰 신경을 썼습니다. 9월 22일에 개회식과 10월 7일에 폐회식이 펼쳐질 공인체육장, 즉 노동자 스타디움은 본래 31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6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을 7만 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수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경기대회에 사용될 체육관과 경기장은 모두 79개입니다. 이 가운데 33개에서는 경기가 벌어지고 나머지 46개는 훈련장으로 사용됩니다. 직접 경기가 벌어지는 33개 경기장 가운데 20개는 새로 건설됐고 13개는 개보수됐습니다. 그런데 북경 중심지에서 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규모 종합체육센터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이 단지에는 육상, 수영, 하키, 핸드볼 등 현대적인 경기장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2000년대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의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입니다. 이 종합체육센터 옆에는 선수들과 기자들이 묵게 될 선수촌과 기자촌이 있습니다. 선수촌과 기자촌은 6천여 선수 기자들이 푸근히 지낼 수 있도록 해놓았으며, 프레스센터, 국제방송센터, 식당과 쇼핑센터, 오락실 등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대회가 끝나는 대로 선수촌과 기자촌은 북경의 시민 아파트로 분양하고 그 밖의 시설은 국제회의장과 호텔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조직위원회는 20여만 명의 자원봉사자의 구성을 마치고 훈련에 한창입니다. 이들은 통역과 교통정리, 관광안내, 컴퓨터 운영 등에 투입됩니다. 조직위원회는 수송대책과 관련해 새로운 도로와 입체교차로를 건설했고, 버스 1000여 개 대, 승용차 500여 대를 동원해 선수 임원과 보도진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며, 93개의 셔틀버스 노선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아랍권의 참가 여부가 대회 성공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어제가 최종 엔트리 마감일이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연기 요청을 한 실정입니다. 또 통역요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중국엔 조선족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선수단에게는 언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인 가운데 영어 등 딴 나라 말을 구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
해외에서 우리가 종합 2위 고수를 내세우며 700명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데는 이번 북경아시아 경기대회를 중국과의 외교 경제적인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영사관계 개설을 놓고 중국과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중국 측의 정경 분리 입장 때문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 기간 중 상주 연락관의 숫자를 5명으로 늘리고 직항로가 개설되는 등 이번 북경 대회를 계기로 우리와 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8년 만에 남북한이 다시 만난다는 점에서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계기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북경 아시안 게임이 한국과 중국 간의 그 양자 관계를 공식화하는 뭐 그런 측면의 어떤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아시안 게임 이후에 중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뭐 그런 문제와 이 직접적인 그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난 천안문 사건 이후에 특히 그 동구에서의 그 급격한 그 변혁 이게 중국의 체제 심각한 위기를 가져줬고. 이게 결국 국내 중국의 국내 정치를 크게 위축시켜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그 아시안 게임이 이런 국내 정치적인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하는 계기로 나타나가지고 중국의 국내 정치가 상당히 안정 기조로 가는 경우에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아시안 게임이 한국과 중국 간의 그 양자 관계를 공식화하는데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보다 더 큰 기대는 이번 북경대회가 한중 경제교류 확대에 큰 전환점이 되리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이미 30억 달러를 넘어선 양국의 교역 규모와 함께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재벌그룹 회장들이 북경대회가 열리는 다음 달 중 개별적으로 또는 민간사절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한중 간 경제 현안과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 아시안게임에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그 광고 업체들하고 그리고 주요 업체들이 그 협력을 했거나 아니면 기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아시안게임에 그 협력을 함으로써 중국 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기업 내지는 한국 상품에 대한 지명도가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상당히 확대되고 확실하게 인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아시안게임 이후에는 한국 기업, 특히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에서의 좋은 호응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교역이 이번 아시안게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가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북경대회에 빼놓을 수 없는 광고주가 돼 있을 뿐 아니라 스포츠 용품과 가전제품, 기념품 제작 등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수천 명의 우리 관광객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거리를 누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기업의 투자 그리고 정부의 노력과 함께 중국은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